시즌에 사실 김치볶음밥 할 때는 재료가 김치 외에 참치하고 소세지였는데 이번에는 또 한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은 베이컨을 할 거예요. 베이컨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약간 사기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준비할 거는 김치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파를 아까 이렇게 송송 썰어도 되고 이렇게 썰어도 되고 볶음밥 할 때 사실 포인트가 뭐냐면 파 같은 건 안 보이게 하는 게 볶음밥 할 때 뭘 넣는지 몰라야 돼. 그러면서 김치밖에 안 넣은 것들이 맛있지 이게. 그냥 무슨 맛이지라고 이렇게. 아까 이규환 씨 할 때 보면 베이컨을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아까 잘게 썰었잖아요. 네네. 나 속으로 많이 해봤나 보다 그랬어. 티 안 나게. 나는 베이컨 넣고 김치 볶음밥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의 모르게 돼요. 누가 봤을 때는 김치랑 밥만 했는데 어떻게 이 맛이 나지 이 정도로. 그렇지. 오, 깜짝. 그게 포인트야. 이렇게. 아 진짜? 이게 김치랑 비벼지면 이거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몰라. 그런데 맛있어. 이런 게 비벼야 돼. 만드는 건 요리책 사보면 다 나와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 그렇지? 고기도 그러면 돼지고기도? 잘게. 잘게. 잘게는 보여요. 갈아 놓은 거. 갈아 놓은 거. 야, 이거. 갈아 놓은 것도 많이 넣으면 보여. 저 조금만 넣어야지. 파는 무슨 맛을 내는 거예요? 감칠맛. 감칠맛. 감칠맛하고 파를 기름에 볶으면 파 향이 전체를 좌우해요. 흰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은 차이가 있나요? 네, 흰색 부분을 쓰는 게 향이 훨씬 좋아요. 흰색 부분. 그리고 파란색은 보이잖아. 자, 파 준비 끝. 파 양은 밥 한 공기에 보통 반 컵 정도 쓰면 딱 좋아요. 반 컵이요? 네, 반 컵. 종이컵, 커피잔, 커피 종이컵을 반 컵. 그 정도? 내가 해보니까 제일 적당하고 맛있더라고. 파는 그래서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그 다음에 뭐 베이컨이나 소시지나 이 햄은 있는 양만큼 빡빡 많이 있으면 많이 넣으면 좋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컨하고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진정한 꿀팁. 김치의 양은 밥의 한 반? 그 약간 그 생생한 부분과 파마 부분이랑 좀 섞여도 상관없나요? 이 줄기 부분하고 잎사귀 부분 얘기하는 거죠? 네. 잎사귀 부분을 넣으면 이제 볶기가 좀 어려워져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거 막 처지니까. 특히 잎사귀 부분은 썰으면 잘 안 썰려요. 안 썰리는 데다가 이렇게 썰어도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썬 다음에 가로 세로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게 가위로. 야, 만약에 김치도 안 보이게 자르면 사람들은 야 고춧가루만 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하겠네. 야, 고춧가루 맛이 어떻게 이렇게 맛이. 아, 그건 좀 심한 거고. 그죠?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아예 다 다져가지고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자 가위로 할걸 그랬다 형아. 그죠? 그러니까 가위로 하지 뭐. 오케이 잘게 안 그치. 보이게 최대한 그래도 보여요. 이게 밥 두 공기 정도 볶을 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차례를 한번 볼까요? 베이컨, 소세지, 돼지고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네. 단백질군. 그럼 여기 제일 먼저 넣을 게 뭐게요? 식용유 파. 식용유 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식용유를 붓고 불 켜놓고 그 다음에 파를 넣으면 이런 생파는 상관없는데 얼린 파 넣으면 팍팍 튀어. 예. 저 파 이렇게 해서 얼려서 보관하는데 네. 그런 적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돼요. 수분이 밖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불 켜기 전에. 파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파 기름 내야겠다면 파부터 드세요 무조건. 파부터 넣어야 돼요. 불도 켜지 말고 이렇게 놓으면 기름 내가 감량하기도 좋지. 파가 먼저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지. 그럼 그 다음에 식용유를 하나 둘 셋 넷. 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 왜냐하면 지금 덜는 게 뭐냐면 이걸 쓸 거기 때문에. 얘가 기름이 나오는 거. 고기를 쓸 거면 좀 더 넣어도 돼요. 그다음에 햄이나 소세지도 기름이 나오는 소세지니까 안 나오는 소세지. 그러니까 기름이 더 단백질 나올 것 같으면 안 넣어도 돼. 이래 놓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냉동실 오래뒀던 파 같은 경우는 불을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 불을 좀 약하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아, 천천히? 네, 왜냐면 너무 세면 또 확 튈 수도 있으니까. 파에 있는 향이 기름으로 들어오는 게 파기름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파기름 덜 나왔어요. 약간 노른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만 넣고 할 거면 계속 노른으로 태질까지 볶지만 파가 아니라 우리 단백질을 볶을 거잖아요. 네. 파가 살짝 숨이 죽을 때 단백질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아, 베이컨부터 들어가는구나, 김치다. 이유는 여기서 이 단백질에서 기름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베이컨에서 나오는 기름하고 다시 식용유하고 만나고 그게 파향이 되면 훨씬 맛있어지죠. 그냥 저 상태로 먹어도 맛있겠다. 아, 지금 냄새가 너무 좋은 이것만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봐요, 냄새. 와. 이제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좀 있으면 더 좋아져요. 지금이 파기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한 파기름은 파가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해지기 직전. 갓 쪽으로부터 약간 누리끼리 해질 때. 그래야 진정한 궁극의 고소함이 나오죠. 됐어요? 아직 안 됐죠? 파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기름이 더 나오고 있죠, 지금? 아까보다? 네. 베이컨에서 기름 나오죠? 김치 넣기 전에 간장부터 눌리면 돼요. 그러려면 간장을 눌리려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이게 막 기름이 보글보글. 응, 봐요, 이 상태. 간장을 부으면 돼요. 자, 빨리 부어야 되죠. 하나, 눌죠. 둘, 셋. 자, 보면 이제 간장이 기름에 튀겨지잖아요. 네. 저게 눌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냄새 맡아 봐요. 그렇지? 와. 이게 이제 간장 누른내가 나죠. 이 상태에서 김치. 간장이 분명히 눈다고 생각할 때 내야 돼요. 눌었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색감을 좀 진하게 내고 싶으면 고춧가루 양으로 조절하면 돼요. 그다음에 한 숟갈에다가 두 숟갈 넣을게요. 그다음에 섞어줘요. 김치가 그래도 익었다 생각이 들 때까지 볶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끝! 이렇게. 불을 꺼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얘 이제 반을 남겨놓게. 우리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아, 그걸로 볶음밥 말고 딴 게 또 돼요? 그럼. 어, 그래요? 아, 진짜? 자, 여기 반만 덜어놓을게요. 이제는 비빔밥을 할 차례예요. 아. 밥을 넣고 세워라, 내워라 이제 비비면 돼 이렇게. 충분히 비벼질 때까지. 이렇게. 제일 못 비볐던 남산도 잘 비비세요. 아까 한 공기가 좀 안 됐을 거예요. 이 정도에 한 공기 될 거예요. 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비비면 돼. 진짜 이렇게 비비면 어린이날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죠? 자. 다들 이렇게 비비지 않으시는가요? 저 안 되면 숟가락으로 가지. 이렇게. 이 스킬은 식당 그렇죠, 식당이라면 이모님입니다. 빛깔 나오죠? 윤기가. 윤기. 색깔 딱 이쁘다. 베이컨 넣는지 근데 진짜 모르겠다. 그게 사기라니까요. 하나만. 살짝 볶는 걸 좋아하면 여기서 그냥 좀 볶은 느낌만 나고 주면 되고 난 눌린 게 좋다면 여기 눌리면 돼. 밥 태울 일도 없고. 한번 뒤집을 때마다 조금씩 눌지요? 네. 됐죠? 이 정도면. 더 볶고 싶으면 더 볶으면 돼. 그거 맛만, 조금씩 맛만. 간 딱 맞아요? 아니면 짜요? 싱거워요? 딱 맞아요. 아, 맛있다. 야. 아, 지금. 그다음에 오늘 여기서 팁 하나. 팁? 볶음밥이, 네, 볶음밥인데. 그래서 아까 팁이? 이런 걸 했었잖아요. 이왕에 베이컨을 넣고 안 넣는다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마치 밖에서 먹는 듯한 볶음밥의 팁. 요새 뭐 많이들 하잖아요. 고깃집 볶음밥. 아... 에? 달걀 3개를 풀어요.
어, 포크 두 개를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어, 포크로 계란 푸는 건 또 어서. 다 선생님의 뿌린 그 또 씨앗이 아, 진짜?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만 본 줄 알았는데 많이 봤구나. 자, 달걀 풀어서 준비하고. 자. 어? 왜? 이거 못 봤어? 어? 왜? 이거 못 봤어? 맛도 맛이지만 맛보다는 약간 멋내 기용인 거죠, 그렇지, 지금 약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대박이다. 고깃집에 가면 이거 많이 해주잖아요, 볶음밥 해갖고. 이거 애들 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우와. 이거 몰래? 네, 몰랐어요. 저 저거는 그러니까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 네. 주위에다가 하는 거 봤는데 아, 김치 볶음밥에다 하면 훨씬 맛있지. 와, 대박이다. 예스. 엄청 예쁘다, 이거. 야, 이거. 자, 불 좀 줄여주시고. 됐어. 뚜껑을 이렇게 딱 덮어주면 잘 되겠지요? 아, 진짜 맛있겠다. 그림도 이쁘다. 기계까지 그 사이에. 치즈 녹아진 거. 자, 숟가락들 다 들었어요? 네. 떨었어요. 떨어서 먹어봐요. 어우, 되게 저거 아. 모양을 깨기가.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깨. 누군가는 깨야겠지. 겁먹지 말고요. 치즈 맛이 또 확 업 시켜줄 거예요. 아, 진짜 맛있겠다. 나도 집에 치즈 저거 하나 사놨는데. 피자 치즈? 네,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뭐 해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데 쓰면 돼. 그니까. 어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아 이게 되게 어렵지 않은데 옆에 이 사이드에 계란하고 이 치즈만 둘렀는데도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계란이? 그런 맛이 나요, 진짜. 양식 같은 느낌이 나요. 이게 파기름을 얼마나 잘 볶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설탕을 넣는데 단맛 살짝 났는데 이거는 설탕을 안 넣는데 단맛 살짝 설탕 안 넣으셨지, 그래. 맞아. 안 넣었어요. 와, 만약에 고깃집에서 이걸 판다면 이것만 먹으러 갈 것 같아. 막간을 이용해서 그럼. 남겨놨잖아요. 먹으면서 봐요. 뭐 하시려고? 딱 다 볶아놨어. 밥솥에 갔더니 밥이 없어. 아웅. 뭐 면을 할게. 넣어요? 그렇지.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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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떤 면이요? 라면? 아니 이거는 뭐 아 어떤 면이니? 아 이거 맛보면 일부러라도 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우동면을 그대로 아 뭐 삶거나 이러지 않고요? 제일 좋은 거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갖고 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귀찮아. 아 그러면은 그냥 와, 이렇게 넣으면 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떡이 타요. 아 저것도 어쩔 때 눌러 붙는구나 저것도 이거. 여기서 우동사리 넣고 물. 아 어느 정도 넣는지 이 정도에 이 정도 살짝. 어 되게 조금. 면이 풀릴 정도로 만드는데 한쪽으로 양념을 몰아놓고. 면, 제가 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면 킬러예요, 저 진짜. 두 개 할 걸 그랬나? 이게 탄수화물 중독자들만 모인 것 같은데. 나도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 혹시 우동면 없으면 약간 라면이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라면도 괜찮긴 한데 100% 원하는 건 우동면. 근데 그거는 또 저기 뭐야 한번 삶아서 해야 되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바로 넣으면 되잖아요. 맞네, 이거. 라면은 겉면이다. 이렇게 하면 풀어지죠? 네. 이렇게 해서 비벼줘. 와, 맛있겠다. 볶음우동.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응용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김치 볶음밥은 왠지 누구나 만들어서 아이 그 정도 놔도 해 라고 할 텐데 이 김치 볶음면은 뭔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떡처럼 되죠? 네. 이때 부족한 건 물이에요. 아... 물을 알아서 맞춰서 넣으면 돼요. 살짝 면이 잘 풀어지게.
왜냐하면 이 우동면이 물을 먹거든. 면에서 윤기가 돌 정도로 물을 잘 조절해 주면 돼요. 지금도 봐요. 떡처럼 되려고 그러죠? 네. 살짝. 이거 면은 익을 때까지? 익은 정도는 어느 아니, 면은 때? 이거 있어요, 지금. 이거 있는 거. 우동면인가? 아, 생우동면이라서. 한번 익혀 놓고선 이렇게. 그러면 잘 섞일 때까지 물 부어 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잘 섞고 윤기 날 때까지. 근데 김치찌개처럼 물이 흥건하면 안 돼요. 됐어. 완성. 자, 요 우동도 마지막에 다시 불 껐죠? 네. 참기름 살짝? 한 방울. 아, 물을 부으셨는데 더 간은 안 해도 먹어보면 알죠. 근데 왜 간을 더 안 하는지 이따 마무리할 때 보면 알죠. 네, 마무리로 권하는 거는 김가루. 아, 김가루요? 아. 아, 그래서 아까 간을 따로 안 하셨구나. 네, 김치볶음 우동 완성. 네, 덜어 드셔보세요. 식감이 다르니까 일단 맛이 다른 것 같다. 응. 전혀. 밥이랑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이건 또 다른 요리네. 맞죠? 이거 요리 같지? 응, 또 다른 요리인데. 우동면은 이래. 네. 요리 같아. 그러게. 똑같은 재료를 했는데 다르죠? 아, 완전 다른데. 맛이 정말 달라요. 만약에 저 혼자 먹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면. 저도 면이요. 근데 누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모양상? 맞아, 골고루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김치볶음밥 질리면 질리면 놓고 요 상황대는 우리는 상황대는 잘해. 우동면을 넣고 해도 맛있어. 밥이 없으면 볶음밥. 김치. 달라요. 진짜 달라요. 볶음밥은. 이건 잘 먹는구나. 네. 맛있다. 야. 중요한 건 이제 아직 메인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지. 네? 아, 김치볶음밥이 오늘 메인 아니었어요? 뭔 소리예요? 김치볶음밥은 하나 팁 준 거고 여러분들 해봤으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렇게 준 거.